안녕하세요. LA 이나 강원도 전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알래스카 사탄! 알래스카에서 광어 잡기! 낚시를 좋아하는 매니아님들은 모두 다 꿈이 있어요. 바로 그건 알래스카에서 큰 광어를 잡는 거랍니다. 컵이 되면요 1시간 넘게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그 손에 전달되는 전율 손맛, 바로 그것 때문에 낚시 매니아님들은 모두 다 그 큰 광어 그걸 꼭 잡아보고 싶어 한답니다. 알래스카 광어잡이 리밋은요 28인치 이하 되는 거 한 마리, 그리고 28인치 이상 되는 거 한 마리를 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를 킵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28인치 전, 하나는 28인치 이상 되는 거. 이렇게 킵할 수 있답니다. 아니, 하얀색. 와, 복자야, 너 옆에서. 옆에서. 오, 대박. 더 올려. 더. 내가 잡은 걸 자기가 잡은 거. 더 많이 올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진짜 크다. 저희랑 같이 갔던 동창 부부인데요, 남편이 줄을 넣자마자 이렇게 큰 걸 한 마리 잡아냈답니다. 우와, 대박. 우리 동창 친구 남편 정 선생님이 끌어올린 건데요, 호컵 되자마자 살아나려고 얼마나 요동을 치는데 그걸 신랑이 하면서 1시간을 거쳐서 끌어낸 거랍니다. 아, 그 맛이, 그 손맛이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영상에 보세요. 지금 자가 하나 또 큰 놈으로 잡아내고, 아, 저 부부가 잘 숙달된 조교처럼 늘을 뛰더라고요. 낚시가게 주인은 쌀떼기 없는 무슨 가자미도 저도 그렇게 큰 가자미는 세상 처음 보긴 했네요. 맛도 없대요. 그래서 잡히자마자 또 자님이 그냥 내놓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나 잡고. 아니, 낚시도 못한다고 엄살 부리던 부부가 세상에 북치고 장구치고. 아이고,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 와, 장원이다, 장원. 와, 저 뒤에 배경도 너무 멋있다. 와, 하나, 둘, 셋. 뒤에 배경도 너무 멋있어. 오케이. 옆으로. 와, 너무 멋있다, 배경도. 하나, 둘, 셋. 웃어. 야. 놓쳤어, 좋아지네. 여기가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여러분들, 여길 왜 안 오십니까? 오, 가마니판이야. 이렇게 많이 잡았어. 와, 대박. 오늘 장원한 소감. 가마니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 한 마리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와, 진짜. 당겼는데. 되게 무겁죠. 또 놓았다 당겼다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와. 터지니까. 와. 그렇다고요. 이야, 30파운드짜리 잡았어. 와, 대박. 아, 우리 복자. 아, 어때? 잡아보니까? 우와, 대박이지. 누가 아니래.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맞아, 대알래스카에서. 아, 진짜. 이틀 동안 낚시를 했는데요, 조항이 이렇게 좋았네요. 와, 진짜 대박 아니에요? 우리 친구 복자랑 정선생님은 호모에서 열리는 할러비 더비를 나가도 아마 대박 칠 것 같아요. 또 간간이 새우 팥을 놓은 곳에 도착하면 이렇게 걷어서 새우도 생새우도 마음껏 먹고요. 와, 진짜 요번 출입이 완전히 잔님하고 해다님 덕분에 완전 호강호강 호강을 하고 있어요. 기대하지도 않은 커다
커다란 강어도 잡고 우럭들, 대구, 대형 가자미, 뭐 옐로아이, 세상에 꿈꾸던 꿈에 그리던 그 옐로아이도 큰 놈들을 잡고요. 와 대박. 그리고 빅토리아가 자랑자랑하던 그 생새우, 알래스카의 유명한 생새우도 바로 잡아서 먹고. 와 진짜 꿈이야 생시야. 아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자님, 해더님 너무너무 고마워. 땡큐 쏘쏘쏘 마치. 세상에 옐로아이예요. 옐로아이 무지개 빛깔이 반짝반짝하다. 와 금방 잡았으니 뭐. 어때 어때? 맞아. 오마이갓. 한번 먹어봐. 잘 모르겠네. 그게 뭔데? 별로 맛없네. 뭐 얘 또 맛없네 그런가 또. 별 맛없네. 아유, 저러면 자기 혼자 먹으려고. 무지개 빛. 여기 오, 무지개 빛깔로 좀 봐. 반짝반짝하지. 이거는 뭐, 이거 한국에서 보는. 자, 내가 자, 먼저 자, 다 먹어보고 깨워 먹어야지. 무지개 빛깔. 와 대박. 자기 한번 먹어봐. 괜찮아. 대박. 아니 이거 먹고 이런 걸 먹고 죽어도 한이 없다. 맛있다. 이거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이거 내가 인지까지 먹어본 회 중에서 제일 맛있어. 누가 잡은 거야? 금방 잡았어. 이거 내가 잡은 거야. 어, 옐로아이? 응. 나도 잡았어. 나도 잡았어. 신자도 한 마리 잡았어. 오케이. 와. 그럼 우리도 먹을 자유 없나? 네, 제발. 아유 잡사야지. 근데 소리야. 다른 자기 있어. 와 달. 그 나는 불 들고 있을게. 그거는 폰은 거스트. 폰 내가 뜯고. 나는 불만 켜주고 있어. 앞대도 안 하네. 그 회가 이게 일미네. 어? 쫀쫀하고 달죠. 여기 옐로와이. 요거는 까만 거. 어. 광어 아직 안 났구나. 예, 광어 아직 안 났어. 이거 먼저 드시고 광어를 조기다 놨으니까 한잔 하고 그리고 짜놔줄게. 아 그래. 그냥 한잔 먹어. 그래. 호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못 잊겠더라고. 절대 못 잡아서 배를 사고 싶어. 잘했어, 잘했어. 아, 너무 잘했어. 근데 하면서 보니까는 토잉하는 자백구를 전부 다 배를 불렀더니 엄청 온다 그러더라고. 자랑하려고. 헛구 서있다. 캐나다 가서 이거 택하고 통화. 원래 해탕이 이거 뒤집어봐. 우와 광어. 광어 매운탕. 광어 매운탕이에요. 광어 머리 하나가 화면비가 되버렸네. 진짜 그동안 이민생활 하느라고 앞만 보고 열심히 열심히 달렸는데 진짜 그동안 일하면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온몸이 안 아픈 데 없이 신호를 보내는 그 고단한 이민 삶을 다 보상받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수제비를 뜯어놓으면서 헤더님이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 행복한 표정 좀 보세요. 진짜 헤더님도 내과더라 내과. 그냥 먹이면 행복한가 봐. 보내줘서 이렇게 우리가 쑥갓 미나리 넣고 매운탕을 끓이고 땡큐 감사해요. 감사. 샌디에고에서 럭키 농장하는 농장 언니가 또 이렇게 싱싱한 야채를 저희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 매운탕을 끓여 먹을 수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알라스카에서 왜 쑥갓 미나리 찬님. 감사합니다. LA 가면 들리세요? 예. 예, 최 사장님이 보고 싶어요. 오실 날을 기대 고대합니다. 아, 네, 기대 고대한대요. 와. 미나리 가 있음으로 해서 더 음식이 좋아졌어요.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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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싱싱한 야채를 쓰면서 농장 언니한테 감사 인사들을 했고요. 이민 생활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만일만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기저기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이 신호를 마구마구 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신호 보낼 때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달리던 여정을 내려놓고요. 힐링하며 휴식하러 알래스카 꼭 한번 가보세요. 꼭이요. 배에서 바로 잡아서 요리도 해먹고 회도 세상에 무지개 빨장렬한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최고의 맛을 내는 회도 또 먹고 아 진짜 최고 맛나게 먹는 거잖아요. 생선은 잡자마자 바로 먹는 게 최고 맛있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식 패싱 트립. 한국 스타일 출조잖아요.
그 매력에 빠져서 잔님이 배를 샀대요. 한국 스타일 출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최고의 해맛과 지리 매운탕 맛을 보여주려고요. 아 진짜 최고 최고 최고죠 짜님. 저희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한인들하고 이민의 진짜 고달픈 한인들과 고국에서 열심히 사신 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최고의 맛을 볼 수 있는 한국 출조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 와 아침 샌드위치예요. 광어. 근데 이거 광어 스테이크를 넣은 아침 샌드위치. 어디 보자. 맛있어. 피쉬 앤 칩스. 피쉬 앤 칩스래. 피쉬 앤 칩스랍니다. 자, 어우 진짜 맛있어. 어우 진짜 대박이다. 여보 출세하는 순간이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잠잤던 주변을 이렇게 사진기를 돌려서 찍는데요. 감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서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었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정말 아름답죠? 이게 우리가 이제 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결을 일으켜서 그런데요. 물결 하나도 없이 찬찬할 때는 완전 아래 호수처럼 거울이더라고요. 거울. 그대로 그 산과 나무와 그 아름다운 풍경이 호수, 거울 같은 호수에 비춰지는데 아, 정말 감탄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막 은혜가 산 중턱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꼭 봐야 돼, 꼭 봐야 돼, 이 장면은 꼭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모든 분들이 다 오기를 기원했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맛있어? 떠나야만 했답니다. 자기 혼자 먹으라고 맛이 없대. 아유 고단수. 아이고. 아 이거 굉장히 맛있는 줄 알겠어. 딴다. 자 머리. 이거는 어제 먹은 거하고 틀리다. 아 진짜 틀려요? 맛있어 맛있어. 어머 진짜 틀리. 진짜로 생생해. 어머 진짜로 생생한데. 싱싱해. 싱싱해. 맛 없어. 맛 없어. 그럼 먹잖아. 원래. 맛 없어. 맛 없어. 맛 없어. 냉동새우가. 맛 없어. 맛있어. 내가 이거는 이 만두대에서는. 저 LA 한국 가서 얘기한다고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 혼자 먹고 싶어. 나 못 살아 진짜. 아이고 우리 정 선생님 얼마나 웃기는지. 완전 코미디예요. 코미디 코미디. 뭐든지 드시면 우리가 맛있다 그러면 막 달게 들까봐 절대 맛있단 소리 안 하고요. 자기가 맛보고 맛있게 먹어보고 한 절반 정도 먹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때 가서 맛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있죠. 아 진짜 이것 좀 봐요. 이 나빠한테 춤 가르쳐준다고. 지금 춤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시름 다 잊고 이렇게 부부가 우리 동창 친구 부부가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동달아 막 엔돌핀이 또 쏟아서 너무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아 정말 옐로아이도 저희 다 림이 됐고요. 이 옐로아이는요 북태평양에서만 잡힌다는 아주 최고급 어종이에요. 옐로아이는 저 제주도 아래에서만 잡히는 다금발이 있죠. 진짜 다금발이도 굉장히 귀한 어종이잖아요. 그 다금발이에 버금가는 귀한 어종이에요. 정말 귀한 어종. 이 옐로아이도 아주 알래스카 중에서도 심해에 살고 있어서 아주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물고기거든요. 저희도 옐로아이를 굉장히 큰 거 잡았다고 막 자부했는데 저희는 한 60 조금 안 됐었거든요. 60cm. 근데 오 마이 갓 그 도시어부에서요 장역이요
82cm를 잡았대요. 무게도 10kg에 달하는 것. 우와. 그래서 완전 그 금배지를 받았다고 하네요. 알래스카에서 기록도 세웠대요. 와 대박. 어떻게 초보 낚시꾼 장영님이 그렇게 큰 옐로아이를 잡았을까? 진짜 대단하다. 그쵸? 옐로아이는 조그만 해도 60년 막 이렇게 자란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들은 아마 80년, 100년, 120년 자란 거겠죠? 와 대박. 우리 동창 복자 부부가 LA를 왔으니까요. 제가 LA 갈비를 맛보여 주려고 이렇게 양념을 해서 가가지고 전님이랑 우리 헤더님이랑 우리 가이드님이랑 다 같이 맛있게 먹었고요. 돼지 양념갈비도 제가 뭐 짜다시 그렇게 솜씨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맛보여주고 싶어서 맛있게 양념을 해서 배에서 이렇게 구워 먹었답니다. 아 배에서 먹으니까 도도도도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밥도 볶아 먹고 하여튼 아 진짜 진수성찬에 너무 귀한 회, 지리, 매운탕 맛을 봐가지고요. 정말 아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여행을 떠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로 발전하기 위함이겠죠? 조금 더 나아진 새로운 나를 찾기 위해 알래스카의 좋은 기운을 마구마구 받으면서 충전해 봅니다. 아주 다들 좋은 분들과 그리고 알래스카의 그 좋은 기운들을 받아서 그런지 뭐든지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요. 아침에 베이글에다가 그 광어 잡은 걸 전을 부쳐서 크림치즈 얹고 그 위에 그 전을 이렇게 부친 광어 전을 올려놓고 먹었더니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요. 광어도 금방 잡은 거니까 그 고기 살이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맛있는지 입에 넣으니까 진짜 버러 같아요. 그냥 살살 녹아요. 살살 녹아요. 와 진짜 대박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행복했던 낚시 출입 우리 한국 스타일 출조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내려서 저희가 그 위디어 항구 바로 옆에 있는 그 바다와 맞닿은 냇가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연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잠깐 가서 봤는데 야 정말 너무 처참한 모습을 봤어요. 연어가 알라라 올라오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어떻게 그러니까 얕은 그런 강가루를 올라오면서 되게 힘겹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세상에 갈매기들이요. 그 지쳐있는 연어들의 눈을 막 파먹는 거예요. 아직 죽지도 않은 살아있는 연어의 눈을. 아 정말 너무너무 처참해서 저희가 보면서 아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막 너무 안타까워했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이번에 편집을 해서 좀 길게 넣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낚시 영상이 길어서 막 거의 3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르고 또 빨리 돌리고 별 짓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20분짜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그거는 제가 조금 맛보기로 아까 살짝 넣고요. 다음 편에 제가 연어의 일생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더 편집하려고 조금 아껴두었답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시 저희는 차를 타고 위드 항구에서 앵커리지로 갔답니다. 근데 해질 무렵이라서 오는 길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비는 많이 왔었는데 너무 오니까 해가 이렇게 가끔 뜨면서 그 노을빛이 비치는데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가면서 또 부분 이렇게 저희가 관광을 하고 또 사진 찍어야 될 곳들은 잠시 내려서 구경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아 정말 잔님하고 가이드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장면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애쓰시는 모습이 다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사랑을 진하게 느꼈었답니다. 그리고 오다가 그 코리안 가든이라는 그 한국 식당에서 저희가 밥을 먹었는데요. 와 진짜 알래스카 물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저것 시켜서 열심히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아 그랬는데 저희가 먼저 돈을 냈는데 또 우리 정 선장님이 가서 카드를 뺏어다가 자기가 또 다시 페이를 하고 아 정말 다니는 곳마다 사랑을 줄줄 흘리는 우리 복자 부부님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감사했고 행복했고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추억이 담긴 알래스카 피싱 출입을 마쳤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